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298.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아가들이 숨죽이고 귀 기울이는 시간, 혁오문 혀안나시 힘찬 겨루러기 인사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역시 혀루러기는 꾸물꾸물 우중충한 날에 들어야 또 제맛이죠. 구름을 제가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치듯이.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예. 부끄러우신 거. 부끄. 이런 거 하고 또 쑥스러워하잖아. 아, 오늘도 이렇게 날도 우중충한데 어떻게 예. 또 상큼하게 이렇게 그린 컬러의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아무래도 저 올해 예. 유행 컬러가 그린이라길래 한번 누가 그래요? TV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러길래 한번 꽂아봤어요. 아, 근데 진짜요? 녹색이 유행 컬러래요? 녹색이 그렇대요. 약간 또 소주 뚜껑 같은 느낌. 자, 오늘의 주제를 알려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커플의 29금 신호. 아, 모든 일에는 기승전결, 발단전개의 절정 결말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몸의 대화를 원할 때 서로 어떻게 신호를 보내시나요? 화합을 원한다면 사인, 척하면 척하는 신호, 발단 시작에 해당하는 신호 알려주세요. 오늘 이 주제 한다고요. 아카라 인별그램에 저희가 미리 공지를 했는데요. 예. 우리 MJ0809님께서 우리 루시 언니의 찐 웃음을 보겠네. 이미 상기되셨어요. 아니, 저는요 예. 매 코너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 코너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해요. 아, 왜 그렇게 오해를 할까? 왜 오해하세요? 하지마. 자, 그렇다면 안나 씨, 우리 안나 씨는 또 우리 커플 안나 씨 예. 커플 화합을 원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우리가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 술을 좋아하니까 둘 다 네. 소주를 먹으면 아예 그냥 지쳐 떨어지니까 노곤노곤한 와인 한 잔 어때? 요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술 어떤 종류에 따라서 예,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제 소주 먹으면은 그냥 쓰러지니까. 소주는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인끼리 어떤 썸이 있을 당시에 소주는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성사가 안 돼요. 그쵸. 예, 성사가 힘들어요. 너무 나가 떨어지지. 그쵸. 그치. 근데 와인은 약간. 그래. 입술 뭐야? 자, 와인 한 잔. 와인 한 잔. 이런 거 좋대. 어떠세요, 언니는? 와인 좋죠. 저는요, 그냥 아예 독주로 가버립니다. 러시아로 가나요? 저는 예. 애매히 뭐하고 뭐 분위기 살리고 있다는 거 필요 없어요. 없이 그냥. 그냥 독주로 갑니다. 아, 정신을 그냥 혼미하게. 원샷 원킬.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네. 한 방에 가는 좋네. 거죠. 아, 뜨겁게 그냥. 뜨겁게. 좋다. 네. 소현미님. 저희 부부는요, 교양 있게 얘기합니다. 애들 재우고 같이 책 읽자. 이게 더 부차해 보이는데? 책을 왜 읽어요? 책 읽자. 예. 그런데 하루는 딸이요, 아빠, 엄마 졸리대, 혼자 책 읽어 해서 빵 터졌어요. 아유, 주책이네. 주책이야. 책 읽자가 조금 더 구차한 느낌인데. 야, 근데 교양 있게 또 요런 톤으로 가시는구나. 예. 요런 바이브가 또 있으시네요. 애들 재우고 책 읽자. 근데 이런 발음으로 하면 애들도 눈치챌 것 같은데. 눈치채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책 읽자도 한두 번이지. 책 읽자면 왜 이렇게 날 빨리 재우는 거야? 알고 있었어 이미. 예. 홍규리님. 저희 남편은요, 제가 얼굴을 만져주면 너무 나른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TV를 볼 때도 운전할 때도 자주 얼굴을 만져줬는데요. 어쩌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의 굵고 큰 코를 만졌는데 갑자기 저를 번쩍 들어서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코다. 코가 신호다. 우리 남편 피노키오다. 아니, 코가 뭐 신경이 이어져 있나요? 어디랑 신경이 이어져 있는 리모컨이에요? 아니, 이거는 남편분의 입장이 좀 필요합니다. 예, 코. 왜 아내분이 코를 만졌을 때 그 예. 시그널을 받으셨는지. 이게 무슨
TV 전원처럼 전원이 온되고 예. 오프되고 연결이 돼 있나? 우리 피나키오 남편분 연락 주세요. 기다립니다. 예. 아, 네. 웃기다. 자, 심영은님, 네. 네. 니플 밴드 붙이는 거기를요. 아, 띵동띵동 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에, 초인종 눌러요. 와. 평창동입니다. 띵동띵동. 어, 여기 101호, 102호. 어. 아이, 귀엽네. 다들 이렇게 귀여운 스킨십 하시네요. 그러니까. 오. 이게 약간 좀 느끼한 것보다는 상큼하고 약간 위트 재밌고. 있는. 에러.